아빠 찬서 셸프 결제 성관이 특혜 채용 의혹, 철저한 의혹 규명에 성관이의 명운을 거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 속에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앞에 그 어디에도 공정은 없었습니다. 넘치는 자녀 사랑 앞에 선관위 고위직 두 명이 자녀의 선관위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자녀가 지난해 3월 전남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될 당시 승인의 최종 결재권자였고 소꾸리 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지난해 사퇴한 김세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자녀도 경력 채용되던 해 최종 결재권자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셀프 결재해 채용하는 정도면 고용세습도 수준급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며 짓밟은 것도 모자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채용을 운운하니 참으로 뻔뻔합니다.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지만 아빠 찬스 셰플 결제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제19 감싸기 셰프 감사를 과연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 국민의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선관위가 왜 그토록 자체 내부 감사를 고집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법합니다. 특혜 채용은 그 의혹만으로도 지역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을 허탈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오늘도 취업 전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선 희망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책임한 침묵은 논란과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의혹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위법 사항이 드러난다면 철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